그러게 내 애초에 종자부터 틀렸댔지? 편하게 있어. 뒷장.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진짜 다 마음에 안 들어. 커봐. 살까 말까 할 때는 사는 게 진리라니까. 그 귀걸이 자꾸 눈에 밟히잖아. 확 밟아버릴까 보다. 오라라? 안녕하세요, 할머니 고모님. 저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다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해보거라. 네? 아, 이 벌려보라고. 어머님. 얘부터 말을 고를 때는 이빨을 보라고 그랬어. 쓸만한 놈인지 아닌지. 그래서 어떤데? 나 같으면 다른 말을 고르지. 결혼식일은 노하실 만도 하지. 앞으로 잘해서 이쁨 받으면 돼. 온 돈에 전세 냈나 그냥. 왜 이렇게 싸움 줄여? 내가 어쩌다 저러지? 얘기를 왜 이렇게 내가 못 살아 어쩌다 저러지? 얘기를 만나가지고 내가 못 살아. 대체 몇 번째입니까? 저희가 여기 오는 게. 어떻게 오신 김에 같이 한잔하실까? 또 신고 들어오면 그땐 진짜 조사 받으십니다. 예? 예! 조사! 가자. 조용히 안 해? 이 먹는 게 다 목구멍으로 가. 소리 꽉꽉 찔러. 너 때문에 신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놈 그 웬수 같았어. 너 일로 줘. 이거 어? 이리로. 아, 누군데 번호도 안 깨 전화질하고 진짜. 야, 어? 누구냐 너? 혜진이. 그 이름 부르지 말랬지? 난 배도훈이야. 알겠어? 야, 네가 이혜지든 배도훈이든 너 아무리 잘났어도 피영주 내 뱃속에서 나왔었냐 나? 아니. 네 언니는 갑자기 왜? 혹시라도 나일 때 물으면 모른다고 해. 아니, 아예 죽었다고 해. 당신도 그런 줄 알고 살고. 당신? 아, 나 이런 싹퉁 바가지를 봤나? 어디 엄마한테. 누가 엄마야? 당신이 그런 소리 들을 자격 있어? 나한텐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없어. 언니도. 잘났다니나. 야, 여보세요. 이혜진. 야, 이거. 야, 씨. 아유, 나 진짜 이거. 아니,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아니, 뜬금없이 지연이를 자꾸 들하랴. 아니, 근데 말이야. 왜? 이 돈인지 혜진인지 그녀는. 아니, 지가 연금 깼다고 뛰쳐나갔으면서 뭐가 아쉬워서 미국에서 영양제를 꼬박꼬박 보내주는 거야? 그러게. 지는 애미 애비도 없고 죽은 줄 알고 살라는 년이?
시청아 왜 그래? 악몽 꿨어?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야야, 이거 육회 아니거든? 운동할 때랑 먹을 때는 그래도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지. 아니, 말 한마디 못 해봤다며. 천사니 여신이니 정신을 못 차려. 그렇게 이쁘디? 이쁘다보다 더 유해가 뭐야? 근데 공장은 왜 그만둔다는 거야? 여자들은 작업복 입은 남자보다 양복 입은 사장 더 좋아하잖아. 너도 알면서. 그래서 정말 관두게? 응. 산들아, 이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댔어. 아, 천사 말고 이 주변을 둘러보자.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어? 이거 내가 다 먹는다. 아 참. 짠! 운영 팔찌 드디어 찾았다. 아, 이게 수영 가방이 있더라고. 오! 오! 우리 운영! Forever! 혜원 언니, 잘 있었어? 나 혜지야. 너무 보고 싶어. 꼭 할 얘기도 있고.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혜지. 혜지라고. 정말 혜진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 정말 같이 안 가도 되겠어?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당황할 수도 있잖아. 좀 기다려보고 연락 안 되거나 안 나타나면 바로 내려와. 몇 번을 얘기해 알았다니까. 연락해. 누구? 딱히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뭐 금전적으로 갈취를 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다는 거죠? 난 이제 가봐도 되죠? 재수가 없으라니까 원. 어딜 가요? 무고한 시민 갈 길을 이렇게 막아도 되는 거야? 대한민국은 자유가 보장된 나라야 이 양반들아. 아 이거 뭐 특별한 혐의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신원 조회를 해봐도 뭐 전과도 없고 깨끗해서요. 저 오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혹시 이 여자분 아시나요? 아이 몰라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아이 모른다니까 그러네. 이봐요. 사람 귀찮게 말이야. 에이. 윤지창! 그 자식이 거기서 왜 나와? 왜? 똑바로 일 안 해? 아 그러게 이혜원 남편은 네가 마크를 했어야지. 오빠 거 사진 몇 장 찍으라는데 그렇게 어려워? 편한 일 두고 진흙탕 가시밭길 걷고 싶으면 계속 이따위로 해. 네? 진심이십니까? 저희 쪽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요. 예전에 말씀해 주신 그 정보 언론에 터뜨려 주세요. 그러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오수양 이사장님과 지창군도 다 동의하신 내용인가요? 지창 씨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어머님은 모르십니다. 아시면 반대하시겠죠. 그래도 진행시켜 주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윤희철 사장님, 인사이트 서울이 부당자금을 축적한 거 인정하십니까? 예원님, 병호 씨가 운영하는 보람도로 회사 모금을 빼돌리신 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호 씨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원님! 병호 씨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만 당하면 재미없잖아.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졸렬하고 비난받아 마땅한지 반드시 알게 해주겠어. 이혜원! 그러고 나니까 시원해요? 복수라도 한 것 같은가? 뭘 했다는 거예요? 힘겹게 이룬 사랑을 불륜으로 매도하고 첩첩 같은 고리적 소리에 가면서 사람 엿먹이면 달콤하냐고. 앞뒤 맥락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소린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거 기대했나? 구역 미친년 나고 너희 구역도 곧 내가 점령할 거야. 그러니까 쫄리면 나가시고요. 아니면 숨만 쉬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전 지금이 가장 평온한 날일 테니까. 가족? 그쪽이랑 가족 될 일 없어.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각자 인생 알아서 행복하면 된다고. 가족이 뭐 별건가요? 한 집에서 얼굴 맞대고 밥 먹고 살면 그게 가족이지. 듣자 하니 그쪽도 피가 안 섞인 동생이 있다던데 그렇게 끔찍하게 아낀다며? 역시나 괜한 걸음했네요. 앞으로는 그 덕에 남자 하나 제대로 건졌네. 그쪽 연락처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 연락 받을 일 없을 테니까 제 연락처 알아서 지우세요. 나야말로 다시는 가족을 엮이기 싫어.
아이스크림 까주세요. 언니가 까줄게. 와, 하애라. 언니가 까준데 우리 하리 좋겠다. 그치? 아, 쫑알쫑알 시끄러 죽겠네. 가자, 가자, 가자. 신나, 가자. 너무 늦지 마. 보고 싶으니까. 사랑한다, 내 도훈이. 야, 네 엄마는? 야, 야, 이씨. 야, 이 사람 무시하네? 야, 사람 말 안 들려? 왜 그래요? 있지. 이야, 이 성질 봐라, 이거? 어? 야, 너 귀엽다? 응? 귀여워?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돌았나, 이 어? 또 때려봐요. 이제 진짜 경찰서 가서 신고할 거예요. 그래, 가자, 가. 고아원을 가든, 경찰서를 가든, 가자고, 가, 가. 나요! 언니 너야. 액정마, 우리도 가끔 플렉스 해주자. 야, 인정. 어차피 월급은 통장에 스칠 뿐이야. 어? 이현 팀장이다. 알아? 나 대학 때 특강 왔는데 잘 분위기 쩔어. 완전 내 원업이잖아. 야, 우리도 갈래? 재밌겠다. 꼴랑 월급 몇백 받아. 미슐랭레스토랑 탕진하고 거기다 미술사 강연까지. 하긴 SNS는 올려야 하니까. 저기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물부족 국가에서 상식 없이. 야,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니들이 이러고 설치면 나는 미칠 거야. 짐승같이. 아, 오늘 강의해 주신 주단예술재단의 오수양 이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분 동안은 여러분께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주류의 문화를 유럽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진정 미학적 가치에서 판단된 기준인지 단순히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한 결과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 네. 그건 단순히 정의하기엔 좀... 아, 지루하다. 그런 건 검색창에 더 잘 알려주지 않나요? 드세요.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의도가 뭔가요? 그쪽이 나타날 자리 아니라는 거 상식일 텐데요. 사람이라면 절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윤희철이 거기까진 배려를 해주는구나. 그랬다가도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년 동안 이런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내가 윤희철과 이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단순해요. 지창이 말고 윤희철의 또 다른 자식, 지창이의 동생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들 뒤로 숨으시겠다. 말 조심해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 우린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적이 아닌 모성의 충돌이겠죠. 그래요. 아들로 꽁꽁 포장해보세요. 사실은 안방자리 내주기 싫어 죽겠으면서, 내 남자 뺏기기 싫어 미치겠으면서. 참는 건 여기까지야. 언니, 가시죠. 30년 그렇게 붙들고 있었으면 이제 좀 놓아주시지. 자식이 담보도 아니고 너무 빼먹으신다. 언니. 가시죠. 아니, 더한 것도 해. 네가 바닥을 보이면 난 그 바닥을 파서 밑바닥까지 갈 거야.